최근 아프리카TV BJ 왁구대장 봉준이 돌연 고소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봉준은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자 현 아프리카TV,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BJ인데요. 지난해 유관순 열사 모욕 논란 및 코인게이트 연루로 물의를 일으킨 뒤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 방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왁구대장 봉준이 갑자기 고소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7일 김봉준은 자신의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이번에 처음 고소해본다. 9년 만에 처음이다. 내가 고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. 애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. 그런데 이번 일로 모든 커뮤니티 다 돌아보면서 고소하겠다 라고 경고했죠. 봉준은 갑자기 왜 고소를 선언하고 나선 것일까요? 이날 봉준은 자신의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통화를 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는데요. 이어지는 시청자들의 통화 중 봉준은 한 네티즌 PC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봉준을 비롯한 동료 BJ들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정윤종과 김봉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. 이에 봉준은 해당 영상을 최초 제작 후 유포한 PC와 조작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과 악플러들 모두를 향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독립운동가분들에게 먼저 고소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소들이 친다고 그게 잠잠해지겠냐? 대한민국 커뮤니티를 다 지우는 게 더 빠를 듯. 그래도 고소 선언하니까 비난글 많이 없어졌다. 싹 다 고소하고 참교육 가자.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. BJ 봉준의 고소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